아직 게임을 아직 안 했구나. 아니요, 했어요 이제. 이회전, 네, 이회전 했고. 아, 맨 처음에? 네네. 아. 다음에 조성민 씨랑 이회전. 아, 네. 조성민 씨가 보니까 실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 제 게임은 아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게 빨리 끝나서. 네. 눈 깜짝할 사이가 이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네. 아, 그쵸. 원래 우리는 뭐, 그래요, 스타일이. 참, 그리고 그때 들었었는데, 우리 그 김장현 선수, 저, 영등포? 네네. 영등포에서 뭐 한다고? 네네. 사업한다고? 네네. 어떤 거죠? 네네. 어떤 거? 네, 숯불 닭갈비 집 하고 있습니다. 숯불 닭갈비. 위치가 어디예요? 네, 영등포 구청역 네.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아,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네, 상호는? 네. 상호는 숯불의 닭갈비고요. 숯불의 네. 닭갈비. 우리 스쿼시인들의 특별 할인. 그렇지. 있습니다. 네. 우리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 상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숯불의 닭갈비입니다. 숯불의 닭갈비. 네. 네. 숯불을 사랑한다는 거죠. 숯불의 닭갈비. 우리 김장현 선수 가가지고 그 스쿼시 노하우도 들으시고 네. 같이 게임도 21세기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많이 좀 애용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모신 김에 같이 한번 이제 해설을 해보죠. 홍은기 선수하고 박경민 선수 지금 이제 남자 8강인데요. 우리 홍은기 선수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야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드라이버고요. 그렇죠. 그 파워를 바탕으로 한 이제 랠리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발리 드랍이나 이제 크로스 드랍 이런 걸로 랠리를 끝내는 스타일이신 네, 홍은기 씨. 네. 그럼 예전에부터 저기 뭐야 우리 홍은기 선수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네네네. 그 어떻게 연습은 어떻게 뭐? 아, 네, 뭐 홍은기 씨나 저나 생각이 바빠서 같이 연습은 못하지만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경민 선수, 아 정말 뒤에서의 그 부드러운 드랍,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지만 또한 강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박경민 선수가 이 촬영을 할 수 있게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아주 재미나게 또 이렇게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들 계시잖아요. 네네. 자, 영등포역 5번 출구 숯불의 닭갈비. 아, 그만 좀 얘기해. 저도 영등포역 5번 출구 숯불의 닭갈비. 우리가 남입니까? 서로 이렇게. 아, 아깝습니다. 이거 네. 위닝샷이었는데. 네. 이제 네. 저도 옛날에 저 고깃집을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했었는데. 야, 놓친 공을 다시 빼골로 살렸습니다. 정말 손목에서만 해도 저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때 한 40명이 식당에 와가지고 안에 있는 걸 술까지 다 먹고 가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이 스쿼시 하는 사람들이 양이 좀 되거든요. 네. 먹는 양이 많아서. 자, 네, 저희가 그때 한번 테니스 동호회에서 한번 오셨는데 네. 저희는 뭐 술은 동문을 못 냈지만 닭을 다 동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고날은 장사를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등포역 5번 출구 숯불의 닭갈비 많은 애용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장현 선수가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박경민 선수 6대1로 네. 압도적으로 올라오는데 실수가 나왔네요. 네. 네. 네, 박경민 선수가 실수 잘 안 해요. 지금 네. 다른 것보다 네네. 공격이 아주 좋지도 않고 뭐가 아주 좋진 않지만 네네. 가장 내가 볼 때 가장 그 장점은 실수를 안 합니다. 네. 실수 안 하고 네. 또한 정말 리커버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리턴을 맞아요.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홍은기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멘탈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규용 선수 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그런 공 받으면 뭐 멘탈이 좋아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일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 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약간 박경민 선수 업그레이드 된 정규용 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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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정규용도 듣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저 박경민 선수가 얘기하는데 정규용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본인도 네네. 많이 늘었고 네네. 근데 정규용 선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공을 받거나 칠 수 없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지금 좋은 관계인 거죠. 서로 도움, 그러니까 수비를 계속 해주니까 또 더 좋은 공을 치게 되고 네네. 같이 늘어나가니까 좋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스쿼시 동호인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보스트. 보스트가 아주 강하게 중앙면에 꽂히면서
자, 우리 이제 다음 또 해설해 주실 김은조 양이 지금 이제 와서 대기 중이니까 요 다음 해설은 또 이제 우리 김은조 양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또 해봐야죠. 네네. 네. 우리 아, 네. 각도가 좋네요. 각도가. 네. 아무래도 홍기 선수 조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랠리가 좀 짧아지는 데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네, 김은조 선수에게 아니, 요거 끝날 때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요거까지는 해야지. 네네. 뭐 우리 박경민 선수가 멘탈이 좋은 게 나는 지금 이거 해설하다가 그냥 가니까 아예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네. 촬영하다 가가지고도 또 게임을 잘해. 네, 맞습니다. 참. 그게 진정한 또 멘탈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멘탈이 되게 약한 걸로 웃자고 하는 소리고 네. 네, 지금 서동산 선수는 너무 또 이렇게 해설을 열지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집중력 저하 저 이제 아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게임에 나 같은 스타일은 좀 게임할 때는 게임에 집중을 해야지 게임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대회 진행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잘 안 돼요. 네네. 여기 지금 이런 공들은 리플레이 지금 영상 보이시겠지만 거의 진짜 받기 힘든 공인데 네. 그걸 뭐 악착같이 가서 또 받아내시고 그러다 보니 그렇죠. 자 여기서 놓쳤는데 네. 상대방이 실수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꾸준한 공격을 펼치고 있죠. 특히나 박경민 선수가 발리가 아주 네. 뭐 강하진 않지만 그렇죠.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퍼트려주면서 상대방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나이가 먹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제일 취약한 게 앞뒤로 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많이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영악해.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스쿼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리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유념해 주셔서 좀 체력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랠리 훈련 좀 하셔야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현 씨 말 잘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강문 사장님이 또 이제 점심을 챙겨주시네요. 네네. 요즘에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좀 스쿼시 좀 했다는 사람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대학생들하고 쳐봐도 대학생들도 구석에 몰아놔서 저런 공을 쳐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매체나 또 이제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또 그것을 그렇죠. 또 통해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뭐 선수라든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더 스쿼시 동호인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드라이브 그렇죠. 싸움을 하고 있고요. 좋은 보스였는데 그 다음에 공격. 네. 하지만 쉽지 않게 네. 상대방도 끊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락. 박경민 선수가 보면 공을 아주 세게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구석구석 진짜 잘 노려요. 네네. 티존을 먼저 홍민 선수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걸 크로스로 이렇게 쉽게 빼고 이런 게 좋아요. 네네. 좀 뭐라 그럴까 박경민 선수는 연속적인 공격을 계속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네네. 특히나 폼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으면서 스냅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좀 뒤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드랍이 좀 떴네요. 저런 게 이제 박경민 씨의 장점이죠. 그렇게 보면 뒤로 빠질 수 있는 볼을 굉장히 좋은 발리로 끊어줘서 타이트한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좋은 홍기 씨의 공격입니다. 네. 홍기 씨의 반격이 계속 시작되고 있네요. 박경민 선수도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같이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도 지금 샷들이 다들 지금 뭐 날카로워요. 좋은 샷이네요. 어떤 저게 몰렸을 네, 때 홍기 씨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샷인데 그렇죠. 이렇게 드라이브가 아닌 이제 킬 샷으로 이제 게임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닝 샷이 되겠습니다. 홍기 선수 드라이브가 뭐라지 좀 스피닝 먹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공이 좀 바운드가 조금 다르죠. 네, 아무래도 좀 눌러친다라는 네.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리턴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속이는 그거... 약간 속이는 드랍이었죠. 일단 네네. 완급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좀 박경민 씨가 전략적으로 3세트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호은기 씨가 좀 체력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3세트 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에서 박경민 씨가 조금 더 랠리를 좀 길게 길게 해주면서 좀 수비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박경민 선수 계속 게임을 박경민 선수랑 해보면 스타일 자체가 지칠 수밖에 사람이 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 랠리가 길어서 나중에는 좀 짜증 나더라고요. 네, 랠리가 너무 길어져요. 네, 네, 네. 오케이. 아, 나이스. 저걸 또 받아내네요. 나이스 로브. 정말 로브 정말 가기 좋은 거죠. 어려운 공들을 끝까지 해서 또 시간차 로브로 해서 그 점수를 만들어내는. 네, 정말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그런 네 리커버리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인 아웃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마지막에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체력을 빼는 어떤 박경민 씨의 전략 훌륭합니다. 네. 거의 뭐 화질이 거의 PSA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유료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 뭐 유료로 전환하면 볼까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유료로 전환은 안 할 테니까 네. 좀 댓글이라도 좀 내가 그때 아까부터 댓글을 그렇게 다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이거 실시간이죠? 네 실시간 네. 내가 카톡을 하라고 했는데도 카톡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아직은 아무래도 스쿼시가 한국에서는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아서 스쿼시 인구가 좀 적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스쿼시 동호인부터 스스로부터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쵸. 이 코리아 스쿼시 TV 사랑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네네, 저부터라도요. 네, 저도 지금 이거 사실은 이게 뭐라랄까 뭐 이걸 스쿼시 활성화를 해보자는 의미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스쿼시 하는 분들이 좀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요. 네, 말하는 순간 이제 3세트가 네. 시작되겠습니다. 네, 자. 네, 처음엔 랠리로 좀 정리정돈 하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스를 잡았는데 네. 실수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홍기 선수가 상대방의 이제 수비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인 샷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네네. 그냥 뭐 평범한 드랍을 나서는 절대 점수를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에서 저런 샷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보기에는 아까 2세트보다 박경민 씨가 조금 더 강한 뭐 샷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스 드랍. 좋았습니다. 저렇게 드라이브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뒤로 몰고 앞에서 드랍으로 끊는 홍기 씨의 전형적인 공격 첫 패턴이 되겠습니다. 드롭이 아주 정확하죠. 네네. 좋습니다. 네, 지금 8강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결승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박경민 선수가 이런 거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놓쳐요. 네.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공격하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네, 네. 이거 약간 고등학교 때 느낌으로서는 이제 때리다 지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요번에 이 드롭이 홍기 선수 드롭이 잘 들어갔는데 네. 만약 이 드롭이 떴으면 바로 반격당 네, 바로 반격이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샷들이 좋으니까 물론 이제 홍기 선수의 이제 체력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또 따라서도 집중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홍기 선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경민 선수 이게 저기 홍기 선수는 이렇게 드랍을 올 때나 정성 들여 놓는 게 보이는데
우리 박경민 선수는 그런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로그가 잘 뜨고. 네, 그래서 상대방의 네.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래서 상대방이 치는 거. 알고 치는 거. 아, 이거 잘 치고. 아, 힘 있는 드라이브로 상대방을 좀 제압하는 그런 샷 되겠습니다. 게임을 지금 약간 지금 이 한 점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점수일 것 같은데. 아, 노래시군요. 심판이 아, 공이 뒤에 죽었다라고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비슷한 패턴의 샷이 나왔는데 상대방을 드라이브로 뒤를 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앞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금 요 정도가 아, 뒤집을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왔다고 네네. 봤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 박경민 선수가 어, 좋은 샷을 하나 하게 되면 또다시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 네. 좀 박경민 선수의 아... 네. 아주 좋은 보스가 나왔네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샷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 28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보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있는데 아 28명이면은 뭐 우리 가족들 몇 명 앞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4촌까지 그렇죠. 아,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4촌까지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 어,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동호인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28분의 시청자분들에게는 행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드랍이었지만 조금 네. 중심 무너지면서 아, 어 받았네요. 정말 아, 끈질기게 리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아 잘한다. 아, 약간 행운이라는 거 가려서 그러는데. 회 맞은 것 같죠? 네네. 라켓을 제대로 맞았으면 더 많이 튀어나왔을 텐데. 네. 아 너무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행운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탑클래스의 게임입니다. 네, 박경민 선수 조금 더 호흡을 정리하면서 상대방을 체력으로 빼는 그런 전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리턴, 아, 랠리를 하면서 상대방을 조금 체력적으로 압박해주는 그런 경기 운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 한두 점만 더 따라가면 또 그렇죠. 추격의 발판을 만들기 때문에요. 네. 이게 박진감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뭐 동점 상황에 게임하는 것처럼 네네. 박진감이 있는데 실제로 점수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물론 점수 차이는 벌어졌지만 또 그렇죠. 경기 운영은 또 정말 박진감 넘치고 있고요. 네. 아, 네. 아, 그, 거기서 다시 그 속이는 드롭으로 해서 점수를 또 한 점 더 따라갑니다. 네, 4-7. 야, 정말 어떤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목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기 선수가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터벌을 가져가죠. 네네. 저게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되겠습니다. 동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몰렸다 생각 들면 저런 작은 어떤 꿈수긴 하지만 저런 걸로 시간을 네. 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박경민 선수,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홍미 선수도 계속 이제 흐름을 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인터벌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게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우, 생각하지 않았던 거인데 네, 아까 4-7, 3-7 정도에서 약간 모멘텀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홍기 선수의 체력이 조금 무너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 샷도 또한 부정확하다 보니 박경민 선수가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점수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홍기 선수 7-6, 한 점 앞서고 있고요. 많이 따라왔죠, 지금. 네. 또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 홍기 선수도 이것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그렇죠. 시간을 벌면서 상대방의 실수 혹은 이제 본인의 공격에 어떤 찬스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박경민 선수의 드라이브가 네. 아주 길게 깊숙하게 좋은 길이감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드랍.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박경민 선수가 근처에 있었어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드랍이었어요. 자,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한 점 중요합니다. 네. 진짜 어려운 공을 또 발리 드롭으로 해서 점수를 내는 홍은기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한 드라이브에 이은 앞쪽에서의 어떤 드라이브 발리로 커트를 하는 어떤 경기 운영, 전형적인 홍은기 선수의 경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미 선수도 너무 멋있었어요. 네네. 그것을 또한 끈질긴 수비와 정확한 발리 이런 것 등으로 상대방이 거의 진을 빼게 만드는 박경미 선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말이야. 실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그러니까요. 또 화질도 좋고. 28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어디 나가신 건 아니시죠? 네, 아직 나가지 않고. 네, 근데 보니까 35분을 늘었습니다. 35분이에요? 네. 아, 이게 됐고 좀 왜 좀 느린가? 이제 나갔다 들어와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임선용, 심현달 선수의 경기 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아, 네. 현재 35명이네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은조 선수한테 이제 해설을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어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저기 영등포 5번 출구 숙불의 닭갈비. 숙불의 닭갈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안전 네. 하다가 왜 잡혔어요? 이게 저기 다 써있어요. 많이 쳐봤잖아요. 네, 리플레이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김은조 형도 봤었어야 되는 건데. 금방 봤습니다. 아, 네. 우리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가운데 로고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네. 지금 말이야.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신경 무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저기 김은조 형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경기에 이어서.